그럼 따로 뭐 보험 갱신해서 뭐 추가로 넣고 해야 되는 네, 지금 네. 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그냥 개인 자가용 보험에 들어갈 수가 아니에요. 네. 근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업용 보험 가입해달라고. 영업용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 바꾸고 기존에 가입했던 자가용은 해지하시면 돼요. 사업자로 새로 만드시는지 아니면 종목을 추가하시는지 할 때 성원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좀 지자체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냥 그 군용 사업자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 만드시면 되니까. 아, 그 업종을 추가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예.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예. 영업용 화물차는 군용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업자를 군용명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주고 계세요. 그럼 세무서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어차피 개인 명의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명의 등록하면은 저는 어차피 기사로 들어가고 예. 근데, 아, 근데 사업자 기존 사업자도 쓰신다고 하시니까 기존 사업자가 아, 공동 사업자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안 된대요? 예. 따로 내야 돼. 따로 내야 돼. 님 이름으로 예. 따로 내셔야 돼. 그 업종을 뭘로 해야 되죠? 업종은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생업 가실 때. 제가 서류 챙겨드릴 거예요. 네. 그 서류 갖고 가시면 그 담당 공무원이 업종 추가 알아서 해줍니다. 정해져 있어요. 요소에. 본인 본인 차에다가 다는 거기 때문에 차는 취등세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본 취등세 말 그대로 영업용 번호판이 이쪽으로 넘어올 때 취등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따로 뭐 보험 갱신해서 뭐 추가로 넣고 해야 되는 네, 게 지금 네. 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그냥 개인 자가용 보험에 들어갈 수가 아니에요. 네. 근데 중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업용 보험 가입해달라고. 영업용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 바꾸고 기존에 가입했던 자가용은 해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계약금으로 10만 원 주시면 되고요. 아니 몇 시간 있다 보내드려도 되죠? 네. 보내주실 때 꼭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작성은 하지 마시고요. 인감 도장만 찍어서 아 도장만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인감 도장 찍어가지고 거기 사무실로 빠른 단계로 보내주세요. 들어가는 비용이 총 이건가요? 그렇죠. 적어주신 거? 네. 요거 추가되는 게 이제 보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업자를 내면 언제 제일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사업자는요. 네. 맨 마지막 순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란 넘버를 차에 달아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 남발을 달고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인감 도장은 찍어가지고 오늘 비리로 보내주면 내일 도착하거든요. 지금 네. 이 친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나요? 아니면 그분한테 네. 제가 이걸 팩스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디 받을 때 있으면 네. 팩스로 거기서 그분이 직접 받아서 도장 찍어가지고 그분의 등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연락해볼게요. 네, 해보고 뭐 되는데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할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 다 들어오면 접수 이제 할 거고요. 서울로 접수를 하는 거고요. 아, 접수를 하면 이제 접수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양도소지 양수가 정상적으로 담당 공무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접수 중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접수 나오면 선생님한테 보내드리고요. 또 잔금을 요청할 거예요. 잔금은 접수하고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접수가 된 이후, 그날 이후로 평균 기준 7일 있다가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누가 갖고 있어요, 어른이? 차를요? 네. 거기 안성이요. 안성이요? 예. 그럼 뭐 서울이나 이렇게 한번 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요? 서울요? 네. 하는 건 뭐? 네, 왜냐면 지금 현재 하향은 안 맞잖아요. 네. 나중에 저희 담당자랑 일정을 잡아서 네. 서울에 있는 등록사업소 만나야 되거든요. 그쪽 차 한번 갖고 오시면 넘버 떼고 바로 부착하는 식으로 그렇게까지 네. 해드리고 사업자는 지역적으로 노란 넘버 달아놓고 저희 담당자가 설명드릴 겁니다. 한 15일 정도 걸리는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15일 좀 더 걸리겠죠? 지금 아직 뭐 서류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연락드릴게요. 네. 서류를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네, 지금